까무도 네, 안 잊었다. 야, 우리 딸내미도 하나 먹고. 어머니 여기 있다. 아. 이 딸도 하나 먹고. 맛있어요. 아, 이래 해놓으니까 뭔지 허망하지 뭐.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. 아, 이거 잘했어 모두 아주. 최고다 최고. 쫄깃쫄깃하고. 이것도 많이 치대야 쫄깃쫄깃하거든. 그러니까 심이 좋아하니까 해놓으니까 쫄깃쫄깃한 게 맛있다. 어머니 명절이 손이 할 일이 많아도 그래도 좋죠? 좋으시죠? 야, 그럼 아들이 오니까 애 먹이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야.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요. 우리 큰아들 김원배 둘째, 셋째 모두 조심해와. 넷째 오늘 막내이도 오고. 그래 조심해와. 맛있는 거 많이 사고 용돈도 엄마 듬뿍 줘라. 웃음꽃이 가득할 그날 오늘도 어머니는 추석을 기다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. 아마 지금쯤은 이댁 자녀들도 어머님 댁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.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이시겠죠. 이번 명절만큼은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섯신의 고향 고향 가는 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 가수 박상철 씨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박상철 씨 어디 계십니까? 무조건 달려갈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박상철입니다. 흥겨운 고향길을 도와드리고자 제가 여기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뭐 추석하면 뭐니뭐니 해도 송편빚기가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 뒤로는 우리 박칠룡 선생님도 나오시고 고다희 씨 그리고 김현영 씨 또 가연아나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6시 내 고향을 하시면서 송편을 잘 빚을 것 같아서 두 분 팀을 나눠서요. 박진영 선생님하고 고다희 씨 두 분은 6시 팀! 그리고 가이런 아나운서 김현정 씨는 내 고향 팀을 맡아서 여기는 뜨기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예쁘게 만들어서 빨리 만드는 분들이 이깁니다. 근데 예뻐야 됩니다. 여기 1분 안에 해야 되는데요. 요 심사는 우리 오프닝에서 네, 아키 팀이 나오셨잖아요. 그분들이 오프닝도 멋지게 했는데 이분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. 잠깐 나오시죠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아키 팀에서 심사를 보시고 자, 잘 보셔야 돼요 두 분이. 자 이제부터 1분 안에 그냥 6시 내 고향을 만들어야 됩니다. 1분 안에. 그리고 예쁘게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. 자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. 어이 손 빠르시네요. 네, 한석봉은 떡을 썰었는데 이분들은 떡을 믿습니다. 송편 즐거운 한가위 송편. 아니 근데 고다희 씨는 아까 송편 그렇게 빚는 것 좀 보고 오셨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그래? 이렇게 빚으면 네? 됩니다. 아 그렇게요? 그 어디서 배운 게 그렇게 큽니까? 네.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. 네. 박진영 선생님은 뭐 한 개 빚는데 저렇게 시간이 근데 예쁩니다 보기보다. 자, 아 김현영 씨, 예, 예. 야 송편 배 터지고 있어요. 오우. 완전히 다 터지고 있는데, 자 가을연 아나운서님도 지금 아 송편 예쁘게 빛네요. 네,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네, 예. 네, 네. 자 이제 이제 자 이제 한 10, 9, 잠깐만요. 8, 잠깐만요. 7, 잠깐만요. 6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3, 2, 1등. 야, 아니 세상에 저는 6시 내 고향에 이렇게 송편을 잘 빚을 줄 알았어요. 지금 송편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어떤 상황인지. 자, 우리 저 아키팀에서 심사 보셨는데. 초참하네요. 초참해요. 6시 내 고향 팀에 송편 빚는 솜씨 한번. 네, 어떤 팀이 잘 빚었어요? 결정을 내리겠습니다. 오빠. 네.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시합의 우승은 6시! 저희 이렇게 많이 빚었는데 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. 저는
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